올 들어 연결실은 대상건설에서 세 가지 일직을 억세게 들어주고 대상건설 열도를 신속히 불러일으켜 현역경제의 구조와 질, 효익의 양성 발전을 힘써 실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도무시 월공가도 부강 사배구역 당 총재에서는 행복 사배구역 브랜드 건설을 긴밀히 애워싸고 시간 은행을 개설해 덕을 숭상하고 서로 돕는 리념이 광범한 주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했습니다. 주 림업과학연구원에서 연구 재배하고 있는 허니베리 인공 재배 기술이 당면 성과 전환보급 단계 진입했습니다. 이 기술은 향후 우리 주 림구 빈곤 해탈 난관 공약 사업에서 적극적인 추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 현대 화령시에서는 진달래촌, 룡산촌, 룡문촌 등 38개 빈곤 이민촌의 농업 생산 개발, 기반 시설 복구, 새농촌 건설 등에 관한 부축 강도를 높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7월 1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6월 초여드레 중국 공산당 창건 96주년 기념일입니다. 아래 첫 소식입니다. 올 들어 연길시는 대상건설에서 세 가지 일직을 억세게 들어주고 대상건설 열조를 신속히 불러일으켜 현역경제의 구조와 질, 효익의 양성 발전을 힘써 실현하고 있습니다. 계획 투자가 5억 7천만 원인 길림오동약업그룹 연길주식위원회사 과학기술단지 대상건설이 일전 정식으로 착공됐습니다. 이 대상은 준공된 후 신제품과 성과 전환을 촉진하고 녹색 발전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주사용 염산 항생물질 건설 대상은 5월 하순 공장 건물 시공에 들어갔습니다. 年底工程结束，渴望呢明年二三月份呢投产上市，这样呢也培育我们公司的一个大品种。上市后预计当年实现产值呢要达到要突破2亿，利润率呢要突破4000万。 대상이 준공된 후 단지 내 일간 오수처리 능력은 200톤으로부터 1000톤으로 증가되며 약재 생산에서 산생된 화학용액은 오수처리를 거쳐 재활용할 수 있어 환경보호 압력을 감소하고 경제 효익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길시에서는 5천만 원 이상 대상 80개를 건설할 계획인데 계획 투자액은 121억 원입니다. 그 가운데 국약기름 개구리 및 꿀 심층가공, 한공방 보건제품 등 억원 이상 대상은 63개, 와하하 공업단지, 모두모아 관광레저촌 등 10억 원 이상 대상은 10개입니다. 대상건설 황금기를 이용해 지하종합도감망 등 43개 지속건설 대상을 다그쳐 추진하고 안발생물의약 및 보건품 대상, 와하하 연길공업단지 대상, 버드와이저 인바우 등 중대 대상을 힘써 추진해 연말 전으로 준공된 대상들의 생산 가동률을 90% 이상에 도달시킬 전망입니다. 全力推进延吉延边重点开发开放试验区、延吉空港经济区、保税物流中心和东北亚跨境电子商务总部基地等重大项目建设进程，不断推动畅通内外通道建设，积极搭建开发开放平台。 화룡 변경 경제 앞잡고 건설 템포를 다그칠 때 대한 성당위 주당위의 중요 지시 정신에 조차 화룡시에서는 목전 혁신적인 사유와 강력한 조치로 변경 경제 앞잡고 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지 면적이 4.2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화룡 변경 경제 앞잡고는 2015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기업 부화기 제1기 건설공사에 3억 5,872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企业孵化器一期项目占地12.2公顷，总建筑面积13.7万平方米。我们总共建了13栋厂房、4栋宿舍、2栋食堂。现在目前呢，主体工程基本完成。 화룡시는 변경경제 합작구 건설에서 목전 도로, 물공급 시설, 배수 시설, 열 공급 시설 등을 망라한 기초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갑 1, 2, 3, 4 거리, 북 1호, 3호 등 연장 길이가 1578m인 도로 6갈래를 기본상 건설하고 정수공장과 1634m에 달하는 물공급망 건설공사를 마쳤으며 20톤급 보일러와 1864m에 달하는 열공급망 건설공사도 이미 완수했습니다. 今年呢，合隆市计划重点推进41个重点项目，其中呢，新开工项目17个，复工项目呢是24个。 按照省州提出的开复工率必须达到80%90%来看，上半年我是均能够完成任务。 총 투자가 8억 원에 달하는 화룡 변경 경제 합작구 제2기 육성기 대상은 이미 건설을 가동했습니다. 최근 들어 화룡 변경 경제 합작구는 본격적인 개발에 힘입어 고부가가치 창출 기업체 입주가 활발해 우리 주 경제의 새로운 성장국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연변뉴스 김문범입니다.
군춘시 하다문향 승리촌에서는 기층 당조직 건설 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당원 선봉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여러 가지 농촌산업 대상을 적극 실시해 광범한 초민들을 지부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승리촌 당지부에서는 당조직 건설을 더 완벽히 하고 지정 빈곤 부축, 대상 빈곤 부축 시범 사업을 억세게 들어주면서 전반 농촌 경제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16년 승리촌 换届之后，我们三位成员积极努力，通过党委政府这边，我们继续争取项目。你像那个蔬菜大棚这一块，把这个九个村的国家那个。 정밀 빈곤 부축 대상 우대 정책의 힘을 빌어 승리촌에서는 무공해 남새 비닐하우스를 건설하고 무공해 남새 재배업을 힘써 발전시키고 있는데 목전 이 대상의 연간 생산액이 100만 원에 달해 천민 63가구가 빈곤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전 당주부에서는 당원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소사양 등 삼동 치부 대상을 적극 발전시켰습니다. 这个从我建厂以来吧，就是刚开始我也是什么不懂，而且以前对这个行业根本没接触过。开厂以来，就是村委会和村党部对我帮助比较大，需要什么全力支持。 전지도부의 도움으로 왕춘화는 소사양의 지식 요점을 점차 모색하게 됐고 그의 소사양장은 점차 규모화 산업화의 길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창업에서 성공을 거둔 그는 자신의 당원 신분을 잊지 않고 부근 천민들을 소사양 산업에 뛰어들도록 적극 인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도문시 월궁가도 부강사회구역 당총지에서는 행복사회구역 브랜드 건설을 긴밀히 에워싸고 시간은행을 개설해 덕을 숭상하고 서로서로 돕는 리념으로 하여금 광범한 주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했습니다. 부강사회구역에 설치된 시간은행 계좌 개설 창구입니다. 이 창구에서는 계좌를 개설하려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등록해주고 시간은행 통장을 발급합니다. 이 통장이 기타 은행 통장과 다른 점이라면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는 시간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사회구역 주임조리 리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에 참가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시간은행의 부자라고 합니다. 至今为止累积服务了时间能有80多个小时去贫困老人家为他们打扫过卫生陪他们聊过天还去过贫困儿童家看望贫困儿童帮助他们写作业了解他们一些困难 도문시 월궁가도 부강사회구역은 2014년 전성에서 처음으로 자원봉사 시간은행을 내오고 은행교자 사용인에게 시간저축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사용인은 카드에 타인을 위해 봉사한 시간을 저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축한 시간을 지불해 타인의 무료 봉사를 향수받을 수 있습니다. 社区经常的过来人看我，我有事我就找他们去，挺好的都，我自己做没有困难。 시간은행 카드는 목전 도문시에서 통용되는데 사용인은 저축한 봉사 시간을 어느 곳에서든 인출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내용에는 가사 도우미, 정감 간호, 방문 대행 처리 등이 포함됩니다. 부강사회구역의 시간은행 계좌 개설인은 최초의 34명으로부터 현재 553명으로 늘었고 이들이 저축한 시간은 도합 5,400시간입니다. 사회구역의 호소 아래 목전 자원봉사 행렬에 가담하고 있는 주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할 구역 내의 곤란 인원 187명이 이들의 장기적인 관심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부강사회구역은 전주 5성급 당총지 영예를 받아놨습니다. 月宫街道富强社区党总支加强党组织建设重视党员党性修养在服务百姓的基层工作中用实际行动践行了全心全意为人民服务的宗旨党总支本着服务群众无小事的原则无论是基层党建工作还是辖区建设工作都得到了组织和群众的一致好评 연길시 부녀연합회와 연변 전자상거래 단지는 일전 대상합작협의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우리조 첫 여성 전자상거래 창업부화기지인 연길시 창객여성공간을 성립했습니다.
연결시 창객 여성 공간은 광범한 여성들의 대중 창업, 만종혁신 열조를 크게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판식에 이어 연결시 각 진과 카드 분여연합회 일꾼들과 전자상거래 일꾼들이 창객 여성 공간 내 여러 사업구역을 참관하고 사업구역 관련 기능에 관한 소개를 열심히 청취했으며 전자상거래 지식도 학습했습니다. 在电商行业的一个冲击下呢，我们实体商业受到很大的影响，尤其是我这种微企业，尤其是在对电商这样的领域，我完全是一个菜鸟，什么都不懂。然后通过这样的一个平台，这样的一个学习，让我们做到了线上线下这样的一个对接。再就是我有很多客源，但是货源这一块很缺少。这次来参加这个次的活动呢，就是想再找一个货源这一块再有所充实。 연결시 창객 여성 공간의 부지 면적은 1200평방미터이며 제품중심, 봉사중심, 창고 저장중심, 독립사무실, 대중창업 공간 등이 설치됐습니다. 전자상거래에 종사할 의향리는 여성들은 이곳에서 장소, 강습, 실전, 제품, 기술, 물류 등 전방위적인 봉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장 낮은 원가로 창업할 수 있습니다. 연길시에서는 종업원 창업혁신부축계획 소액 리자보조 대출 정책을 실시하고 창업하려 하고 혁신 발전하려는 개인과 소형 기업들의 자금 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길시 영진식품유한회사는 주로 수산물 가공에 종사하는 민영 기업입니다. 회사에서는 주로 조선과 러시아에서 냉동 대구, 마른 대구, 생선전, 창란 등 해산물을 수입 가공해 일본, 한국과 북경, 상해 등 국내 대중 도시에 판매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현유의 생산 규모로는 시장 수요에 만족될 수 없었고 공장 건물을 확장하는 데 대량의 자금이 수요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연결시 청공에서 종업원 창업혁신부축계획 소액 리자보조 대출 업무를 내와 기업의 곤란을 제때 해결해줬습니다. 2016년 하반년 연결시 총공회는 길림은행과 손잡고 종업원 창업혁신 부축계획을 실시했습니다. 계획에 따라 개인 중소액 대출은 최고로 30만 원, 중소기업 대출은 최고로 100만 원인데 대출 기한은 1년이며 총공회에서 리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당면 연결시에서는 50여 개 기업 및 개체 공상호를 상대로 공회 대출 자문, 신청 등 업무를 전개했는데 대출 자금이 도합 440만 원 됩니다. 对符合条件 并有意投身创业创新发展的个人和小微企业提供小额提息贷款，着力推动大众创业、万众创新，开辟职工双创小额贷款绿色通道，降低贷款成本，扶持有创业创新意愿、能力或正在创业创新的在职职工、下岗职工、失业人员、农民工等实现创业创新梦想。 령정시에서는 일전 2016-2017년도 성실신용 농장 표창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표창받은 용정시 성실신용 농장들은 향후 자금 대출 면에서 보다 많은 우대 정책들을 향수하게 됩니다. 영정시에서는 국무원 금융개혁 시범구로 확정된 이래 농업경제 발전 모식을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혁신적으로 과수대부금 업무를 개설하고 성실신용농장 평가 사업을 전개했으며 중국인민은행과 손잡고 신용체계 플랫폼을 구축해 농업대부금 업무를 한층 더 규범화했습니다. 2016년 우리 10家家庭农场办了诚信农场荣誉称号 去年的效果来看，他们现在今年就是为了这个荣誉，他们那个还款的积极性很高。今年呢，我们扩大到40家。 심사를 거쳐 농장들은 상응한 등급을 얻게 되는데 등급마다 대출 한도가 부동합니다. 신용이 높은 A등급 성실신용 농장은 영정시 중점부축 대상으로서 대출 한도도 높고 대출 업무 처리에서도 우선권을 향수할 수 있습니다. 通过我们对家庭农场评定办法 A级是它的那个额度可以提高点，然后 B级是保持一致，C级的话是它是不能贷。通过这个奖惩这个激励，农民呢对这个还款意识和贷款意识都普遍提高了。 리목과학연구원에서 알심드려 연구하고 있는 허니베리 인공재배 기술이 당면 성과 전환보급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 기술은 향후 우리 주 림구 빈곤 해탈 난관 공약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료얀데 따르면 허니베리에는 17가지 아미노산과 10여 가지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열매에 함유되어 있는 아토시아는 보건, 의료, 미용 효능이 있어 시장 잠재력이 큽니다. 原来呢，蓝靛果呢搞生加工主要是依靠的野生的那个材料，野生资源也少，满足不了市场需求。那么我们从上个世纪开始呢进行了就是蓝靛果人工栽培技术方面的研究，主要研究了它的繁育、分产和人工栽培技术。那么通过我们的研究呢，现在已经形成了一整套的这个人工栽培技术。 우량 품종 허니베리의 인공재배 성공은 단위면적 수확고와 질 제고에 유리한데 다수확 단계에 진입한 후 헥타르당 생산액은 10만 원을 웃돌 전망입니다. 당면 허니베리 인공재배 보급 면적은 100여 헥타르에 달합니다. 另外蓝靛果呢，它非常适合本地区的这个气候条件，可以呢说在林下栽培，在林地栽培，非常适合目前的这个林区发展经济。 那么是一个很好的这个致富项目。我们现在目前推广呢是在跟一个是跟林区的林业局合作，我们是提供技术支撑。另外呢，我们还现在目前正在跟企业合作，企业呢呢是说也是通过我们的这个技术呢联合建立这个生产基地。 최근 연간 화룡시에서는 진달래촌, 룡산촌, 룡문촌 등 38개 빈곤 이민촌의 농업 생산 개발, 기반시설 복구, 새농촌 건설 등에 관한 부축 강도를 높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저수지 이민 안치촌인 화룡시 투더진 룡문촌에서 촌민들이 한창 야외 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곧게 뻗은 마을길, 정연하게 세워진 가로등, 참신한 홍수 방지 두럭 및 문화광장 등은 화룡시가 아름다운 이민촌 건설에서 거둔 성과를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화룡시에는 저수지 이민촌도 합 38개가 있고 총 부축 인구는 2,300여 명입니다. 단연에 화룡시 수리국에서는 빈곤 이민촌에 대해 농업생산 부축 대상을 실시하고 농업생산 기계 설비와 물자를 구매해줬으며 위험주택 시점 개조 대상을 가동해 가로등 설치, 도로보수 공사와 환경관리 대상을 실시했으며 이민촌의 기반시설 건설과 생태환경 건설을 힘껏 추진했습니다. 老好了，晚间上来跳舞啊，干啥的？有灯啊。以前黑黢黑黢，谁来跳舞啊？现在有路灯了，每天晚间都那些那个老头老太啥都上来跳舞，天天晚上有广场舞啥的。 연변팀이 오는 2일 원정에서 규주지성팀과 제15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전문가는 현재 연변팀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만큼 매 경기를 결승전을 치르듯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리그 전반 단계에서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규주지성팀은 지난해 슈퍼리그에 승격한 새내기 팀으로 시즌 전에는 연변팀과 함께 강력한 강등 후보로 지목됐지만 지금까지 실력 이상의 경기력을 보이며 3승 6무 5패로 승점 15점을 기록하며 리그 10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만산호 감독이 지휘봉을 준 후 3승 2무 1패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규주지성팀은 잔류 상대와의 라이벌 경기에서 지지 않았다는 점과 원정에서 광주 브룩팀과 하남근업팀을 격파했다는 점만 봐도 슈퍼리그 새내기 팀으로서 상당히 경쟁력과 저력을 갖춘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주지성팀은 일반적으로 홈장에서 4-4-2 전술 시스템을 구사하는 가운데 최전방의 공격수인 크로아티아 용병 예라비치와 공수 전환의 핵심인 네덜란드 용병 체리 등 선수는 상당한 득점력과 도움 능력을 갖춘 선수들입니다. 또한 규주팀은 집단 플레이보다는 개인 플레이를 중시하기에 연변팀으로서는 이런 핵심 선수들에 대한 전담 마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우리도 상대가 슈퍼리그 잔류에서의 라이벌인 만큼 이번 경기에 대한 중시를 돌리고 고도의 집중력과 정신력은 물론 빠른 공수전에 대한 역습 기회를 잘 살린다면 어려운 원정 경기이지만 승점을 따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본 프로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블로그, 위챗 공식 계정과 연변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月份呢投产上市，这样呢也培育我们公司的一个大品种。上市后预计当年实现产值呢要达到要突破2亿。 利润率要突破4000万。 대상이 준공된 후 단지 내 일간 오수처리 능력은 200톤으로부터 1000톤으로 증가되며 약재 생산에서 산생된 화학용액은 오수처리를 거쳐 재활용할 수 있어 환경보호 압력을 감수하고 경제 효익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결시에서는 5천만 원 이상 대상 80개를 건설할 계획인데 계획 투자액은 121억 원입니다. 그 가운데 국약기름 개구리 및 꿀 심층 가공, 항공방 보건 제품 등 억원 이상 대상은 63개, 와하하 공업단지, 모두모아 관광 레저촌 등 10억 원 이상 대상은 10개입니다. 대상 건설 황금기를 이용해 지하 종합 도감망 등 43개 지속 건설 대상을 다그쳐 추진하고 안발 생물 의약 및 보건품 대상, 와하하 연결 공업단지 대상, 버드와이저 인바우 등 중대 대상을 힘써 추진해 연말 전으로 준공된 대상들의 생산 가동률을 90% 이상에 도달시킬 전망입니다. 全力推进延吉延边重点开发开放试验区、延吉空港经济区、保税物流中心和东北亚跨境电子商务总部基地等重大项目建设进程，不断推动畅通内外通道建设，积极搭建开发开放平台。 활용변경경제합작구건설템포를 다그칠 때에 대한 성당위 주당위의 중요지시 정신에 조차 활용시에서는 목전 혁신적인 사유와 강력한 조치로 변경경제합작구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지면적이 4.2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활용변경경제합작구는 행복사회구역 브랜드 건설을 긴밀히 애워싸고 시간은행을 개설해 덕을 숭상하고 서로서로 돕는 리념으로 하여금 광범한 주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했습니다. 부강사회구역에 설치된 시간은행 계좌 개설 창구입니다. 이 창구에서는 계좌를 개설하려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등록해주고 시간은행 통장을 발급합니다. 이 통장이 기타 은행 통장과 다른 점이라면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는 시간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사회구역 주임조리 리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에 참가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시간은행의 부자라고 합니다. 至今为止累积服务了时间能有80多个小时去贫困老人家为他们打扫过卫生陪他们聊过天还去过贫困儿童家看望贫困儿童帮助他们写作业了解他们一些困难 도문시 월곤가도 부강사회구역은 2014년 전성에서 처음으로 자원봉사 시간은행을 내오고 은행교좌 사용인에게 시간저축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사용인은 카드에 타인을 위해 봉사한 시간을 저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축한 시간을 지불해 타인의 무료 봉사를 향수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행 카드는 목전 도문시에서 통용되는데 사용인은 저축한 봉사 시간을 어느 곳에서든 인출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내용에는 가사 도우미, 정감 간호, 방문 대행 처리 등이 포함됩니다. 부강사회구역의 시간은행 계좌 개설인은 최초의 34명으로부터 등리촌 당지부에서는 당조직 건설을 더 완벽히 하고 지정 빈곤 부축, 대상 빈곤 부축 시범 사업을 억세게 들어주면서 전반 농촌 경제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16년에 승리선 换届之后我们三位成员积极努力通过党委政府这边我们继续争取项目你像那个蔬菜大棚这一块 把这个九个村的国家那个扶持资金呢捆绑到一起，依托咱们胜利村来发展这块。 정밀 빈곤 부축 대상 우대 정책의 힘을 빌어 승리촌에서는 무공해 남새 비닐하우스를 건설하고 무공해 남새 재배업을 힘써 발전시키고 있는데 목전 이 대상의 연간 생산액이 100만 원에 달해 천민 63가구가 빈곤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전 당주부에서는 당원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소사양 등 삼농 치부 대상을 적극 발전시켰습니다. 这个从我建厂以来吧，就是刚开始我也是什么不懂，而且以前对这个行业根本没接触过。开厂以来，就是村委会和村党部对我帮助比较大，需要什么全力支持。 천지도부의 도움으로 왕춘하는 소사양의 지식 요점을 점차 모색하게 됐고 그의 소사양장은 점차 규모화 산업화의 길로 나가게 됐습니다. 창업에서 성공을 거둔 그는 자신의 당원 신분을 잊지 않고 부근 천민들을 소사양 산업에 뛰어들도록 적극 인도하고 있습니다. 최근년간 도문시 월곤가도 부강사회구역 당총지에서는 2015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기업 부화기 제1기 건설공사에 3억 5,872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其孵化器一期项目占地12.2公顷，总建筑面积13.7万平方米。我们总共建了13栋厂房、4栋宿舍、2栋食堂。现在目前呢，主体工程基本完成。 화룡시는 변경경제 합작구건설에서 목전, 도로, 물공급시설, 배수시설, 열공급시설 등을 망라한 기초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갑 1, 2, 3, 4 거리, 북 1, 5, 3, 5 등 연장 길이가 1578m인 도로 6갈래를 기본상 건설하고 정수공장과 1634m에 달하는 물공급망 건설 공사를 마쳤으며 20톤급 보일러와 1864m에 달하는 열공급망 건설 공사도 이미 완수했습니다. 那么今年呢，合龙市计划重点推进41个重点项目，其中呢新开工项目是7个，复工项目呢是24个。那么按照省州提出的开复功率必须达到80%90%来看，上半年我市均能够完成任务。 총투자가 8억 원에 달하는 화룡 변경 경제 합작구 제2기 육성기 대상은 이미 건설을 가동했습니다. 최근 들어 화룡 변경 경제 합작구는 본격적인 개발에 힘입어 고부가가치 창출 기업체 입주가 활발해 우리 주 경제의 새로운 성장국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연변뉴스 김문범입니다. 훈천시 하다문향 승리촌에서는 기층 당조직 건설 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당원 선봉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여러 가지 농촌 산업 대상을 적극 실시해 광범한 초민들을 지부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 들어 연결시는 대상건설에서 세 가지 일직을 억세게 들어주고 대상건설 열조를 신속히 불러일으켜 현역경제의 구조와 질, 효익의 양성 발전을 힘써 실현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간 도문시 월공가도 부강사배구역 당총지에서는 행복사배구역 브랜드 건설을 긴밀히 애워싸고 시간은행을 개설해 덕을 숭상하고 서로 돕는 리념이 광범한 주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했습니다. 주림업과학연구원에서 연구 재배하고 있는 허니베리 인공재배 기술이 당면 성과 전환보급 단계 진입했습니다. 이 기술은 향후 우리 주 림구 빈곤 해탈 난관 공약 사업에서 적극적인 추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화룡시에서는 진달래촌, 룡산촌, 룡문촌 등 38개 빈곤 이민촌의 농업 생산 개발, 기반 시설 복구, 새농촌 건설 등에 관한 부축 강도를 높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7월 1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6월 초여들의 중국 공산당 창건 96주년 기념일입니다. 아래 첫 소식입니다. 올 들어 연길시는 대상건설에서 세 가지 일직을 억세게 들어주고 대상건설 열조를 신속히 불러일으켜 현역경제 구조와 질, 효익의 양성 발전을 힘써 실현하고 있습니다. 계획 투자가 5억 7천만 원인 길림오동약업그룹 연길주식위원회사 과학기술단지 대상건설이 일전 정식으로 착공됐습니다. 이 대상은 준공된 후 신제품과 성과 전환을 촉진하고 녹색 발전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주사용 염산 항생물질 건설 대상은 5월 하순 공장 건물 시공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공장 개수, 渴望明年2020